맞습니다. 자, 장장님 오늘 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신품 소개해 드리려고요. 신품이요? 네. 뭐 구품도 있었어요? 요게 이제 이지베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타우로스 BT라는 3륜 전동 스쿠터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냐. 저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작게 돌아다닐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골은 농론이 뭐니 해서 도로도 좁고 이런 것들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뒤에 간단하게 짐 같은 거 좀 실어 갖고 다니기도 하고, 저희는 요거 대표님이 보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갖고 짐차로도 좀 썼거든요. 근데 힘이 좋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이거를 구매해야지라고 고민했던 이유. 진순이 때문에. 그렇죠. 진순이가 진돗개로 태어났는데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사람인데 진돗개가 시원하게 달릴 만큼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요즘에 목줄 풀어놓고 달리게 할 만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애견 운동장이나 애견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진돗개 출입 가능하다? 99% 출입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순이는 태어나서 달려본 적이 없어. 이 우리 황도 이장님한테 분양을 받아서 황도 달래의 딸로 태어났는데 달려본 적이 없어. 엄마 아빠는 신나게 막 달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 좀 진순이랑 어떻게 좀 이렇게 재밌게 달려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왔다 갔다 할 때 쓸만한 그런 것들, 이동수단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뭐 전기 자전거라든가 다른 스쿠터 뭐 사발이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 엔진은 시끄럽고 해서 진순이가 저희 사발이 샀었죠. 네, 바로 방출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안 돼요. 엔진이고 막 소음 나고 먼지 나고,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세워놓으니까 시동 안 걸리고 카브레터 청소해줘야 되고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기 자전거로 하냐? 달그당님이 보통 주로 산책을 하거든요. 위험해서 안 돼요. 자전거 탄 상태로 산책을 한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 3륜 전기 오토바이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하시면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최근에 전기차 화재 날리죠. 그러면 저희가 이 제품을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요 이지베이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소화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배터리 장치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럼 그 소화 장치가 개입을 해서 이 화재로 번지는 것들을 예방해 줍니다. 이 동영상 잠깐 보실게요.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가지고 있는, 왜냐면 이 배터리가 커지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휴대폰이나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는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 뭐 전기차라든가 큰 제품들에 대해서 화재가 생겨서 불안해하시는데, 이 제품은 특허받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한 번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48V 20A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12V나 24V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좋아요. 하지만 속도는 25km입니다. 왜? 이건 법적으로 묶어놔서 그래요. 안전 때문에. 그래서 속도는 25km까지 나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60km나 됩니다. 그리고 등판 각도도 25도까지 등판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차로 가기 좀 버거운데 하는 정도의 등판 각도도 무리 없이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달교당님이 타고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겨울에 여기서 미끄럼틀 탔던 곳입니다. 여기는 안 봐요 별로. 근데 저 위에 보이시죠? 여기가 경사가 진짜 심합니다. 택배차들도 가끔 미끄러져서 헛바퀴가 돌 정도로 경사가 심한 곳이거든요. 보이시죠? 여기는 무조건 30도가 넘습니다. 특히나 저 위에 있죠, 맨 끝에. 저기는 경사가 한 35도, 40도가 되거든요. 이 길을 달교당님이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달교당님 출발! 달교당님 어때요?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아니요. 그죠? 예, 이게 바로 48V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곳도 한 방에 올라옵니다. 후! 그리고 요 제품의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하, 놀랍습니다. 보통 요런 제품들 쓰실 때 어떤 갑자기 뭐 전복사고라든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럴 때 더 사고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체가 이렇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퀴는 계속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제품은 차체가 이렇게 기울어서 한쪽 바퀴가 뜨게 되면 그 즉시 동력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기울어서 이쪽 바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동력이 계속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확 돌아버리겠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차동 기어가 적용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재로부터 그다음에 주행 중에 안전, 이렇게 둘 다 어떤 보장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열쇠까지 따로 달려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뭐 캔박스라든가 PT병 이런 거 제가 싣고 많이 날르고도 했거든요. 여기도 실 수 있고, 그리고 뒤에도 또 바구니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실 때 그 저희가 밑에 제공되는 링크에 가서 포토 리뷰 같은 거 하시면 이 헬멧하고 바구니 같은 것도 또 사은품으로 주고 아마 쿠폰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용한 실사용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짠!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한 사용기 잘 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진순이가 간만에 아주 그냥 이 활기차게 달리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최근에는 이 목줄을 풀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달리기를 좀 해주고 싶은 열망에 이런 제품을 또 구입했고요. 여러분들이 전원생활 하실 때 여기저기 다니시거나 이런데 요긴하게 아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각종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선물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타시는데도 아마 무리 없이 운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운동을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계치예요. 그래서 뭘 타는 거 자전거도 엄청 늦게 배웠단 말이에요. 성인이 다 돼서 배웠는데 그래서 자전거도 아직은 배웠지만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전동 스쿠터는 넘어질 위험이 없으니까 걱정이 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타고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다녀봤는데 제가 무서움 없이 걱정 없이 탈 수 있었던 제품인 만큼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장바구니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전원생활 하면서 혹시나 꿀팁들 아니면 꿀템들 이렇게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대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